막바지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내일은 한파가 절정을 보일 텐데요.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주 후반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바람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목도리도 좋겠고요. 모자와 장갑까지 착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. 다른 지역도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12도, 안동은 영하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하루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. 또 오늘 눈이 짧고 붉게 내리고 지나갔는데요. 서해상에서 다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내일은 충청과 호남, 제주 지역에서 눈이 또 한 번 내릴 텐데요. 오늘보다 더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특히 호남 지역으로는 최고 15cm까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후 금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